이번에는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 포인트 커브를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디그리가 3인데 클릭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 클릭한 상태에서 라이트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같이 커브가 그려집니다. 이번에 또 다시 컨트롤 포인트 커브 선택하고 이번에는 클릭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한 번, 또 한 번, 쉬프트 키를 누르고 계속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네 번. 네번 클릭한 후에 라이트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커브를 모두 선택하고 얘를 클릭해줍니다. 포인트. 그럼 위쪽은 컨트롤 포인트가 두 개인 커브이고 밑에는 컨트롤 포인트가 네 개입니다. 밑에는 그럼 디그리가 커브를 얼마나 부드럽게 그려줄지 결정하는 디그리 값이 3이 될 것이고 얘는 1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선택하고 커브를 그릴 때는 디그리가 3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번만 클릭했기 때문에 디그리가 1이 됩니다. 디그리가 1인 이유는 커브를 만들 때 컨트롤 포인트를 두 개만 찍어줬기 때문에 디그리가 2가 됩니다. 디그리가 1. 디그리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에디터 메뉴에서 리빌드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체인지 디그리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디그리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서피스를 만들어 줄 건데 먼저 얘를 선택하고 서피스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장 쉬운 거 얘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들어 주려고 할 때 서피스 메뉴에서 익스트루드 커브 스트레이트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옆으로 서피스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위아래로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서피스 메뉴에서 익스트루드 커브 스트레이트란 명령은 커브를 그린 뷰포트와 수직인 커브를 그린 뷰포트와 수직인 그러한 평면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커브를 그려준 뷰포트와 수평인 커브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따로 디렉션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물론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그냥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스트레이트하고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선택하겠습니다. 라이트 클릭하고 얘 보면 디렉션이 있습니다. 디렉션을 선택하고 뭐 적당한 지점을 하나 클릭한 후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그려줘라 라는 의미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한번더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한이 정도쯤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둘다 서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둘다 서피스가 만들어졌는데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쉐이디드 상태에서 이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쉐이디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컨트롤 포인트가 두 개, 밑에는 네 개인 커브로 만들어진 서피스입니다. 이 커브 얘 보면은 두 개였습니다. 이제 라이크 클릭해주고 얘하고 얘두 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얘하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서피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얘들을 감춰주고 얘를 선택하고 프로퍼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익스트루전 얘도 오픈 익스트루전 형태로 나타나는데 얘들을 선택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두 개를 선택하고 얘들을 익스플로드를 해주겠습니다.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제 보면은 오픈 서피스 나타납니다. 둘다 오픈 서피스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이스 커브도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얘도 선택하고 밑에 것도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서피스는 보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둘, 이 끝에도 하나, 두 개입니다.
근데 밑에는 컨트롤 포인트가 시작 부분도 4개, 끝 부분도 4개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 이 서피스들을 만들 때의 커브가 갖고 있는 포인트 수를 유지해주면서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좀 서피스를 수정하고 싶다. 이 서피스를 수정하려면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하는 건데 얘를 선택하고 서피스 포인트 선택하고 컨트롤 포인트를 누르고 이렇게 위쪽으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뻣뻣하게 수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직선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런데 이쪽은 컨트롤 포인트가 4개입니다.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포인트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 형태로 변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드러운 곡선 모델링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 컨트롤 포인트가 숫자가 또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를 컨트롤 Z, 컨트롤 Z. 그러면 실제로 서피스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 포인트 또는 디그리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서피스를 수정하면서 항상 컨트롤 포인트와 디그리를 수정하면서 편집하게 됩니다. 잠깐만 살펴보면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좌에서 살펴볼 건데 만약 얘를 선택하고 클릭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에디트 메뉴에서 나는 포인트 수를 좀 늘려주고 싶다. 물론 디그리 수도 늘려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쪽으로 옵니다. 리빌드로 와갖고 U방향과 V방향 이 포인트 수를 적당히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한5 정도씩만 해주겠습니다. 10은 너무 많고. 디그리는 3, 3 해주고, 일단, 프리뷰를 한번 하고, 오케이 합니다. 이제 얘를 한번, 얘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보면은, 컨트롤 포인트 수가, 아까는 하나, 두 개였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이쪽 방향으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전체적으로 컨트롤 포인트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좀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를 조절해 줘 갖고 서피스를 수정해 줄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피스를 만들게 되면 커브를 이용해서 서피스를 만들 경우 커브가 갖고 있는 컨트롤 포인트 수가 서피스에, 즉 생성된 서피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렇게 서피스를 만든 후에 컨트롤 포인트 수를 조절하고 싶다. 또는 디그리 수를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에디트 메뉴에서 리빌드 또는 체인지 디그리를 이용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디그리를 설정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컨트롤 포인트 수를 설정해준 후에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서피스를 수정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좀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고 더블 클릭하고 솔리드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센터 레디어스 클릭하고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클릭하고 한번 요점 여기를 조금,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 포인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킹크인데 이 원이 부드럽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좀 각지게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이 각지게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고 또 이렇게 하고 포인트가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얘들을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이동되는데 컨트롤 Z 별로 보기 좋지 않고
짜금.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또 이쪽 방향으로 변하는데, 잠시 얘들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들을. 원을 그렸는데, 슬리드에서, 스피어에서, 센터 레디어스 0. 원점에서 쉬프트키를 누르고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릭. 한번 얘들을 또 선택하고 얘가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얘보다도 요점 여기 여기 선택하고 여기서 이렇게 빼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데 각이 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데 이 부분이 킹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각이 집니다. 이렇게 쭉 각이 서피스에서 이렇게 경사가 확 꺾이는 부분,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을 크루즈라고 합니다. 아, 크리즈. 크리즈라고 하고, 커브에서는 킹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들을 이동시켜 줄수 있고, 또 한번 이쪽을 이렇게 선택해 갖고, 이렇게 해주면 좀 부드럽게 이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이동되는데, 지금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들의 위치를 같이 맞춰주고 싶다. 지금 X 값이, X좌표 값이 이쪽은 같은데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가 좀 뾰족하게 튀어나오니까 좀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얘들 이렇게 선택하고서 트랜스폼으로 가서 set XYZ coordinate. X좌표나 Y좌표 또는 Z좌표 값을 일치시켜주고자 할 때, 같게끔 해주고자 할때 이용하는 명령. X좌표 값을 같게 할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다른 거는 해제하고, set X,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한요 정도? 요 정도 놔주면은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컨트롤 포인트 위치 값을 같게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위쪽을 이렇게 선택하고서, 여기서,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주면 저쪽이 좌표인데 컨트롤 Z 얘를 잡고 얘가 이쪽인데 한번 얘를 이렇게 내려줘 보겠습니다. 이쪽보다 좀 그냥 이쪽을 갖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보이기가 안 좋게 돼 있어갖고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얘만 얘를 이렇게 넣었다가 얘를 요쪽하고 똑같은 위치에 다시 맞춰 주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서 이쪽에 포인트 스냅이 걸리게 합니다.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가 이쪽 포인트들과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고 싶다. 이 포인트 하나만. 그러면은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포인트 스냅을 걸고 트랜스폼에서 set XYZ 코디네이트 X 값을 맞춰줄 겁니다. 이 컨트롤 포인트와 X 값을 맞춰줄 건데 그러면 포인트 하나를 OK를 하고 포인트 하나를 이렇게 찍어주면은 같은 X 값을 갖는 위치에 포인트가 위치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컨트롤 포인트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른 컨트롤 포인트와 같은 위치에 정확히 배치시켜 줄수 있습니다.